4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고 국회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여성 기업가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한무경 의원을 만나 법과 규제에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8대 회장을 지낸 한무경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도 이런 경력과 무관치 않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한달 이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거든요. 그게 핏줄이니까 이 기업에서 핏줄이 잘 돌아가면은 훨씬 더 고용주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그 고용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종업원과 업체, 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한무경 의원의 설명인데, 중소기업과 함께 여성과 청년도 한무경 의원의 핵심 관심사들입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첫 번째로 발의한 1호 법안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인데,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좀더좀 넓은 의미에서 넓은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과거에는 칼로 땅을 뺏어서 뭐 식민지화해서 세력을 넓혔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영토를 넓히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경제 기반이나 또는 우리나라 국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법안은 발의 10개월이 되어 가도록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의견은 국내 창업하는 청년에게 도와줘야 되지 해외에서 창업하는 청년에게까지 우리 예산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국내 뭐 유출이다. 그리고 국내 자본의 유출이다. 기재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나 여당이 꼭 해야 할 일보다는 덜 중요한 것, 심지어 하면 안 되는, 안 하는 게 나은 일들에 매달려 있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비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보면은 이렇게 소비자 입장 완전히 무시되고 공급자의 측면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계속 이제 이런 규제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이나 정책 결정권자들이 여전히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성토입니다.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면은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규제 법안을 만들 때는 좀더 현장의 의견 그리고 현장의 상황 이런 걸좀더 많이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우리의 문제가 현장에 있는데 그걸 조금씩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있. 정부 여당이 상생 등의 명목으로 이런저런 규제들을 양산할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장과 자율규제에 맡겨두고 개입은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제안입니다. 특히 IT 스타트업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10중 8구는 약보다는 독이 될 것이라는 게 한무경 의원의 쓴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좀더 전격적으로 어떤 규제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면 또 거기에서 스타트업들이 또 약간 뭐 조금 어떤 아이디어를 창의력을 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해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이 스타트업 시장 스타트업 하기 하는 환경에 굉장히 많이 제약이 생긴다. 법은 곧 규제다. 신중해야 한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지론인데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게 초선인 한무경 의원의 눈에 비친 국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 이제 20년을 이제 기업에 살다가 기업 환경에 있다가 이제 국회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법이라는 거는 곧 규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법까지 이게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냐?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법으로. 한무경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본분은 결국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냐며 중요한 건 어떤 법을 만드냐인데 많이 고민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국회의원은 이제 법을 통해서 약자를 약자를 도와서 그 약자들이 좀 더 새로운 삶 또는 또 뭐 이렇게 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정의구나 이걸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요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한무경 의원은 과도한 규제 입법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하며 동반 성장과 상생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한때 금융혁신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P2P 금융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P2P 금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호사님, 먼저 P2P 금융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P2P 금융은 네. 자금이 공급자와 수요자를 네. 직접 만나게 해주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네.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가 P2P 금융업체를 찾아가서 네. 자신이 신용 및 뭐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네. P2P 금융업체가 이를 네. 플랫폼에 게시하고 네. 자금 공급자들은 그 정보를 보고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한 10% 안팎에서 이자율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뭐 위험이나 부작용 같은 거는 없나요? 예, 아무래도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들이 네, 네. 직접 대출 상품을 평가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부실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더구나 P2P 금융산업을 적절하게 네.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허위 대출이라든지 돌려막기 등이 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P2P 대출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나요? 예, 그 P2P 금융은 엄밀히 말하면 네.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 투자자가 직접 네. 차입자한테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는 모두 다 투자자가 가져가게 되고 네. 그 업체는 수수료만 잠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여신기관은 네. 금융기관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도 금융기관이 직접 받기 때문에 네. 기존의 뭐 은행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호저축은행법 이런 법률로 규율하게 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P2P 금융이 처음 국내에 탄생했을 때는 네. 아예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금융위원회가 일단 급한 대로 대부업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업무를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애초에 이제 네. 대부업은 이자를 얻는 그런 수익 구조인데 네. P2P 금융은 수수료를 얻는 수익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네. 억지로 이제 대부업법에 따라서 규율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산업과 법이 맞지 않게 돼서 꾸준히 네.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 금융위원회가 새로 온라인 투자금융연계업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이건 뭐고 이건 뭐 제대로 시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법은 작년 8월 27일에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록이 된 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 허가 기간이 이제 금융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먼저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사전 네.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9월쯤에 이제 접수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네. 아직까지도 이제 검토가 끝나지 않고 심사 중이라고 해서 금융위원회로 아직 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법은 시행된 지 벌써 이제 9개월 정도 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 이 법에 따라 업무를 하는 기관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뭐 법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금융감독원 관리 뭐 이런 것도 사각지대인가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 P2P 금융업체가 네. 아직까지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없고 네. 그리고 또 P2P 금융업체가 차입자로부터 받는 것이 이자와 수수료 두 가지인데 네. 이자는 모두 투자자한테 지급되고 네. P2P 금융업체는 수수료만을 지금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네. 이 이자를 취득하는 법인과 또 P2P 금융은 수수료를 취득하는 법인이 두 개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감독원에서는 이 두 개를 한 몸으로 보고 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합산해서 이자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네. 이제 기존 P2P 금융 업체들이 이제 대부업법상 이자를 위반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많은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들도 네. 이제 플랫폼 수수료는 네. 이자로 취급하는 게 좀 곤란하지 않느냐 네. 이런 의견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감독원이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선도 업체들도 등록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P2P 금융 업체들이 등록이 계속 미뤄지거나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올해 그 8월 26일까지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네. P2P 금융업을 하던 업체들은 더 이상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P2P 금융업체들한테 네. 이제 작년에 27일에 법 시행되고 나서 네.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네. 이 유예기간이 이제 8월 26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특히 P2P 금융이 차입자들은 고신용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P2P 업체가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네. 연장이나 이제 리파이낸싱이나 뭐 이런 유동성에서 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네. 유동성이 부족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P2P 금융업체의 업무 중단에 따라서 상환이 여력이 있는 차입자들도 상환을 하고 싶어도 상환이 안 되고 네. 또 투자자들도 이제 자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P2P 금융 이용자들은 네. 자신의 이용업체의 등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네. 또 각 업체가 올리는 상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각 업체 홈페이지에 이제 부실률이라든지 연체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시 필요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의 재무적인 상황이 네. 이제 건전한가 그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금융당국이 좀 빨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체불임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먼저 어떤 사안인지 간단히 볼까요? 네, 자동차 외장 관리 업체에서 1년가량 일한 손모 씨와 조모 씨가 퇴직한 뒤 14일이 지나도록 네. 고용주 김 씨가 네. 300만 원의 손 씨 임금과 네. 130여만 원의 조 씨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급하지 네.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네. 낸 사안입니다. 고용주 김 씨는 재판에서 뭐라고 했나요? 네, 재판에서 김 씨는 손 씨와 조 씨가 근무했던 기간 동안 네. 대신 지급했던 식대와 4대 보험금을 체불 임금에서 공제하고 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지급 임금 전부는 다 못 준다. 네. 그동안 대신 내준 밥값과 보험금은 네. 빼고 주겠다. 네. 이런 건데 이걸 다 공제하면 네. 손 씨와 조씨 입장에선 네. 사실상 손해주는 임금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고용주 김씨 주장이 맞는 말인가요? 억지를 부리면서 일종의 갑질
복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후자라는 게 공단의 판단입니다. 네. 일단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은 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노동자가 고용주에 대해 가지는 임금 채권은 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이나 권리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쉽게 말해 설사 네. 고용주 김 씨가 손 씨와 조 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받든가 해야지 네. 임금에서 받을 돈을 먼저 제하고 줄 수는 없다는 게 네.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뭐,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1심 법원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네. 고용주 김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네.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위광복 공익법무관은 네.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네. 위광복 법무관은 그러면서 고용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 네. 장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이 사건처럼 부당이득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는 식으로 임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하는 것은 네.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위 법무관은 그러면서 네. 이런 경우 공단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네. 조언했습니다. 뭐 체불임금 지급하느니 변호사 비용 들여서라도 일단 노동자들과 다퉈보겠다는 게 모양새가 참 그러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조모 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도구 등 물적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부검을 통해 사망 시간을 추정해 당시 같이 있던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쌍용차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제3자 관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며 본격적인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만취한 18살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3명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B씨와 C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무의대교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119 신고를 한 남편은 경찰에 아내가 소변이 급하다고 해서 잠시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4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